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뽀로로 게임 중에 크롱의 화살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마우스를 오른쪽 왼쪽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움직여서 팔을 검색판에 쏘는 맞추면 위치가 되는 것 달라져. 같아요. 클릭하여 위치를 정한 후 빨간 공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원하는 위치에 왔을 때 다시 클릭하면 화살을 예, 쏠수 있어. 이해하셨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움직여볼까요? 여기쯤 놓고. 네, 빨간 거 맞췄습니다. 10점. 이렇게 움직인다면, 원하는 위치에 놓고요. 놓으면 빨간 공이 움직일 때, 싹! 눌러! 방법은 알았는데 잘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 여기쯤에 놓고요. 이번에 10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네! 10점 맞췄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요. 생각하기도 좀 쉬워 보이긴 했네요. 그러면 다시, 연두색 6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맞췄습니다. 6점. 5개 남았어요. 이번에도 빨간 거. 네, 10점 맞췄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란색 맞춰볼게요. 저잘 쏘죠? 네, 맞췄습니다. 3개 남았어요. 빨간 거. 하나, 둘, 셋. 아깝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란색이, 한번 맞춰볼까요? 싹! 좀딱더 중간에 잘해보자. 걸렸네요. 이번에 빨간색을 맞춰볼게요. 자. 네, 10점. 네, 60점을 맞췄습니다. 점수는 60점. 뭐 끝난 거 아닌가? 다시 빨간 번역을 맞출게요. 10점? 네, 70점입니다. 네, 끝났네요. 다음에는 좀더 다음에 조금 더 잘해야 될 잘해줘.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럼 한번 한번 더 할래? 더 할래? 마우스를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면 활을 네, 쏘는 방법을 위치가 아니까 달라져. 놀이 클릭하여 위치를 건너뛰기 할게요. 정한 설명 후 건너뛸게요. 이번엔 제가 완벽하게 다 맞추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맞추고. 자, 빨간 거를 패스! 10점! 네. 또 10점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하하하, 또 10점입니다. 20점. 10 더하기 10은 20이죠? 자, 이번에도, 과연, 두두두두두, 패스. 이번엔 노란색이네요? 4점입니다. 자, 가운데 맞춰놓고, 준비. 하나, 둘, 셋, 패스. 10점. 양궁 선수 해야 되겠는데요? 다시. 10점. 44점입니다. 다시 가운데. 신중하게 쏠게요. 짠. 너무 빨리 쐈어요. 다시. 제발. 아쉽네요. 세발 남은 것 같아요. 다시.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6점이래요. 전부 다 10점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10점! 68점입니다. 아까보다는 잘 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발. 자, 여기서. 10점? 네, 78점입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잘 쐈죠? 우와, 정말 잘하는 걸. 정말 잘하죠? 네. 오케이. 그러면 오늘 게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